just assumed I'd play the part of keeping.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셀레스 모습이 정식 데뷔 하루를 앞두고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건 헤드램프. 벤츠는 향후 이 헤드램프를 모든 승용 라인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아래의 범퍼 디자인은 AMG GTR의 느낌이 묻어있다. 실내 디자인은 벤츠답게 고급스럽다. 이 글래스와 비슷하게 두 개의 대형 모니터를 하나로 붙여 계기판과 센터 모니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송풍구 디자인은 제트 엔진에서 영감을 얻었고 시트 소재와 디자인은 S클래스 쿠페에 버금갈 정도로 꾸몄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0L급 터보 디젤 엔진과 V6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변속기는 9단 자동이 유력하다. 한편 벤츠는 오는 29일 현지 시각 프레스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2017 LA 오토쇼를 통해 3세대 셀레스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